자, 해보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독해, 파워업 독해 유형편 세트 교재이고요. 유닛 2 요지 주장찾기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봤더니 주제문을 잘 찾으면 돼 라고 써 있죠. 그럼 도대체 주제문을 뭐라고 써놨길래 라고 하는 단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일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얘들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문장을 읽을 때 당시에 이미 벌써 파악이 됐었을 거야. 당연히 얘들아, should, must, 명령문이래.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글쓴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겠죠. 그게 주제문인 게 맞지. 그 다음에 여기 can, will, may라는 조동사가 써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어거지야. 이거 완곡한 주장? 근데 다른 사례를 들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걸로 찾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s time to, 요건 해볼만해. 뭐뭐 할 때다. 지금 너가 뭐 it's time to go to bed early. 지금 너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일찍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이 묻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It seems that. 알죠? seems. 알죠? seems that도 괜찮고요. 우리가 아는 거. seems 투부정사 있지? 그것도 되는 거야. 뭐뭐일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여기 desirable. 이건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왜? 바람직하대잖아. 그치? 그 다음에 it's a shame. 요거는 애들아 다른 색이어야 되지. 왜? 유감스럽거든. 즉, shame 뒤에 있는 대절의 스토리에 무언가 행동을 하면 너 부끄러워해. 니까 절대로 하지 마. 라는 소리였겠죠. It's a shame 뒤에 나온 문장은 부정문이었을 거야.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뒷받침되고 있는 문장을 골라봐가 뭐 있었는데요. 정답 2번이에요. 애완동물이 긍정적인 것을 할수 있어. 어떤 걸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데? 라고 하면. 애완동물이 keep us company. 요게 동반자가 되다란 뜻이에요. 우리를 친구로 유지시켜 주다니까 동반자가 되다란 뜻이고요. 또뭐할수 있어? 우리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 전부 다 오형식이죠. 동물들이 are also known. 알려져 있어. 라고 써있지. 뭘로? To make seniors. 만들어요. 노인들을 어떻게? less lonely. 덜 외롭게. 맞네요. 긍정적인 역할들이 나와 있는 거죠. 된것 같고요. 자, 아래 전략 적용 1번 풀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작으니까 확대 좀 할게요. 자, 윗글의 요지가 뭐냐? 너의 부모가 welcome you, 너를 환영했어 이 세계로. 또뭐 했어요? nurse you, 요거 양육하다는 뜻이에요. 기르다, 양육하다. 난 made you 뭐 했어요? 씻겨줬어요. 목욕시키다요. 또 fed 먹이도 줬어요. 밥 먹여줬죠. 우리 맨날 어머님이 하시는 그런 소리도 있죠. 밥 먹고 옷 입혀줬잖아. 이런 얘기 하시죠. 또, comforted you. 위안을 주다. 오늘 아까 만났었던 단어예요, 이거. 위안을 주다. 천일문에 있었죠. 위안을 주다였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spent. 보냈죠. countless day. 수 없는 날들을요. 그리고 dollars도 있죠. 얘들아, spend는 시간도 되고 돈에도 쓰이는 거지. 시간과 돈을 무수하게 썼다, 너한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부모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맞아요.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많은 걸 해줬다. 이거 나온 거 맞지? 자, and yet. yet이네. 하지만, you don't understand. 너가 이해하지 못한다. 뭐뭐를 왜 그들이 원하는지를. 뭘 원해요? 부모들이 뭘 원해요? want to know. 알고 싶어 해요. What's going on in your life? 이 부분 표시해보면 아이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라는 뜻이야. 벌어지는지. 어떤 사건이 무엇이 벌어나는지.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너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 라고 써있죠. Yet, 하지만의 자리가 맞아요. Yet을 보고 아직 벌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자, don't you think? 생각하지 않아요? 반문을 했죠? 글을 읽는 독자한테 반문을 했대. 그럼 이거 필자의 생각 들어간 거지. 야, 너 생각하지 않냐? They deserve. 부모가 자격이 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At the very least. 적어도 최소한이란 뜻이죠. For you to talk to them politely and be open with them. 맞아요. 적어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미상이 주어지. 너가 뭐 해야 돼? 그들한테 예의 바르게 말해야 돼. 이게 1. 투부정사 1인 거지. 그리고 여기 2가 그러니까 빠진 거야. 이렇게 잡아가지고 to be open이지. 개방돼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요런 행동, 그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너 진짜 생각 안 하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봤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기를 필자는 원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This may already be true for you. 요건 뭔 소리냐면, 이 반문한 요 내용이, 그 내용이, 이미 벌써 너한테는 진짜일지도 몰라? 즉, 너는 이미 이런 행동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 너가 예의 바르고 부모한테 오픈된 마인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 너희 부모님이, Maybe, 뭐뭐일지도 몰라?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몰라. 너가 go to, 향하는, 뭐할 때? When you have good news to share. 맞아요. 공유할 좋은 소식 있을 때. 또는 뭘 가지고 있을 때? 문제점 to sort out, 해결해낼 문제점.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가 향하는 사람, 그게 부모님인 거죠. If so, 그 만약에 너가 이렇게 잘 준수했으면 이거죠. Good for you.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You're probably, 너가 아마도 이렇게 잘하면 즐기고 있을걸? 이러죠. 되게 좋은 보상을. 어떤 보상이래요? Loving, supportive relationship 이라고 써있죠. 애정하고, 요거 지지하는, 후원하는 이니까요.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아마 즐기고 있을 거다. 그럼 요거는 부모한테 잘 행동을 했었을 때, 필자가 말한 노란색이 이게 주장이었잖아. 부모한테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써놓은 거죠. 긍정적인 효과가 뭔지. 네, 여기 보시면요. On the other hand가 나왔지. 애들아, 이렇게 세모를 치는 거 맞지? 왜냐면, 반면에니까요. 그러면, 반면에 하는 순간 요거는 뭐다? 부정적인 결과. 필자가 말하는 주장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물이 써 있겠지. 이것만 봐도. 반면에 if you really speak, 야 오늘 세 번째 나왔어요. 그죠? Really. 좀처럼 오면 안 타죠. 그럼 만약에 너가 좀처럼 말을 안 해. 그렇다면 맞지? It's likely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 그죠? That your parents, 부모님이 느낄 거야. Hurt and ignored.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을 느끼실 거라는 거죠. 마음도 다치고요. Ignored, 무시받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하자는 거야?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다 알려줬잖아요. 즉, 주장을 잘 지켜라.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예의 바르게 대화 나누고 부모님한테 오픈돼 있어야 돼. 그래서 보시면 마음을 열고 얘기도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들어왔죠. To talk. Be open.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이건 가볼게요. 자, 이번엔 뭐래요? 주제문이 없는 경우일 때 맞는 소리야.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주제문이 명백하게 아까 보신 것처럼 뭐 must라든가 아니면 don't you 이런 식으로 반문이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공통 내용을 파악하면 되지. 그 다음, 결론이 의미하는 교훈이라고 잡혀있죠. 왜냐면, 일화 같은 거 나온 경우 있잖아. 속담, 격언. 사실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우리가 요즘 추세로 아이들 많이 만나는 건 어떤 거야? 그, 실험 스토리 많이 하지. 인터뷰도 많이 하지. 요런 내용들 잡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말 그대로 연구 결과, findings are, 이렇게 나오지. 연구 결과를 이제 영어로 findings라고 하는 건데, 명사로 findings are 이렇게 하면서 that 하면서 잡혔을 거야. 그 연구 결과가 주제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해볼까?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뭐냐? 요거 세 개를 잘 보시면 얘가 주제문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야. Have to sit down. Have to는 보였지. must잖아. 필자의 주장이지. 앉아야 돼. 뭐 하기 전에? 음식이 제공되기 전에. Unfold는 애들아 펼치세요 라는 거지. 명령문 나왔지. 펼치세요. 펼쳐. 뭐를요? 냅킨을 펼쳐요. Beside your place. At the table. 테이블에 냅킨 깔려있으면 그 옆에 펼쳐놓아라 라는 소리고. 옷에 묻지 않게. You can start. 너가 시작할 수 있어. 먹는 걸 언제? 주인이 먹으면. 초대해주신 손님이 먹으면. 그 얘기죠. 뭐에 대한 거야? 식습관? 테이블 매너죠. 식사 예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요거는 뭘 공부한 거예요? 공통되는 부분 찾기. 어떤 내용이 보였어요? 후드 보였고, 테이블 보였고, 이팅 보였죠? 그러면 식사에 관련된 거지. 이해됐어요? 자, 아래글. 자, 주제 찾아보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는 그 whereas야. whereas는, 아이고, 반면에 라는 뜻이죠. 그러면, 한 분야. 여기서 어느 애들아 뜻이 있어. 요게 특정한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certain 써보세요, certain. 그럼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보통 좋아한대요. 이거를, 그들이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이렇게 잡으면 되지. whereas, 접속사니까. 좋아하는 반면에 이 감정이 is generally not, 아니래. available to students. 학생들한테 이용 가능한 게 아니래. 즉, 학생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or 또 누구한테? 공유했죠. 지금 명사 1, 여기가 명사 2잖아. those 하면 사람들. 뭐한 사람들? those who 였으니까 who are starting out in the field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더로 바뀌었죠. 그 분야.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막그 분야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너무 어려운 말로 했지? 이거 한 단어로 말해봐 하면 이거야. 초보자, 초심자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초심자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느끼는 러브한다는 이런 감정 없다라는 말쓴 거예요. 그쵸? 그럼 전문가랑 초심자는 달라라는 거겠지? 자, especially in sciences. 특히 과학에서는 하면 여기서부터는 세부 사항이 들어온 거지. 왜냐면 과학이라는 분야를 써줬잖아. 세부 내용으로 과학의 학문이 드러난 거야. 과학의 분야에서는 어떤지 나온 거죠. 다시 첫 번째는 뭘 비교했다고요? 전문가랑 누구랑 초보자랑 다르다 이런 얘기 쓴 거였지. 자, beginner는 C. 오직 뭐를 봐요? 지루한 부분을 봐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요, 전문가겠지. 좀처럼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trying to reveal. 요게 드러내던데. 드러내는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아. 아름다움을, 그리고 재미를. 요렇게 두 가지를. 이거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생각이지.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라는 거를 할때 생기게 되는 아름다움이나 재미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거죠. 학생들은 배우거든요. That these subjects 두 가지 맞죠. 수학이랑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이 부족해. 자유도 부족하고 탐구심, 모험도 부족해라고 학생들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럼 여기까지 또뭘 보여준 거예요? 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보여준 게 맞죠.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랑 학생들이 느끼는 거랑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긴 있었어.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 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볼까요? It's difficult, 어렵다 라는 내용이 나왔네. 뭐가 어렵대요? 가져오니까 진저만 보면 되지. 동기부여하다 라는 뜻이죠. 뭘 동기부여하는 게 어려워? 젊은 사람들을 그러한 과목 숙달하도록, 마스터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게 진짜 어렵다 라고 써있죠. 그 결과로 Knowledge in these areas, 그 분야에서의 지식, 어떤 분야? 수학, 과학에서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is in danger, 뭐 하더라?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얘들아, as a result 봤어요? 그 결과로. 그 결과로 결론을 시켰잖아. 여기까지 썰을 푼 거에 대한. 이 분야들에서 지식은 지금 위험 속에 있어요. 어떤 위험이요? Becoming lost,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뭘또 잃어버렸어요? Creativity. is becoming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되고 있어요. rare하게. rare가 뜻이 뭐더라? 흔한. 드문.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창의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위험에 빠져서 이 학문이 나아갈 길이 없고, 이 상태인 거지. 여기 나왔다, 얘들아. 뭐가 나왔어요? 선생님 아까 색깔 돌려서 한 거지. This is a shame.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안될 말이야 라는 필자의 생각이었던 거지. 뭐가 안될 말이야? 디스가 받는 말이 뭐죠? 노란색인 거지. 이게 앞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필자 생각은 뭐야? 노란색 부분은 안될 일이다 라고 써놓은 거야. 그럼 나온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잡힌 거지. 과학, 수학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이거 안될 일이다 라고 나온 거지. 좀더 읽어보자고. 왜냐면 애들아 소비 내용 나왔어? 아니지. 교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벌써 반을 넘게 읽었잖아. 누군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 이런 얘기 나왔어? 아니지. 서로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만 나온 거야. 비교대조 했지.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다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만듭시다 하면 에듀케이션 시스템 뭐 이런 게 필요했겠지. 말이 여태까지도 안 나왔어. 주제인데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안 나왔단 말이지. 근데 뭐 혹시나 해서 뭐더 읽어봐요. 자, 이거 숙지스러워. 왜? Great joy to build culture. 문화를 만든다는 건 엄청 큰 기쁨이거든. 이게 이유래. 그럼 어떤 문화인데? 라고 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거는 과학자를 만들기 또는 수학자를 만들기인 거야. 되기지, 되기. 과학자가 되거나 수학자가 된다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에 엄청 큰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될 일이래. 즉, 수학과학이 발전을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수학자, 과학자가 이 상태로는 나오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전망이 어둡다야. 이해됐어요? 한번 더. All too often, 너무 흔히 자주. However, 돌렸죠, 얘들아. 우리도 돌려. 하지만, 너무 빈번하게. 요렇게 잡으면 발견의 즐거움이 실패해요. 뭘 실패한대요? 요걸 실패한대. 이게 전달되다라는 거지. 전달되는 것을 실패해.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Who turn instead to passive entertainment. 이 젊은이들이 누군지, 얘들아, 무슨 용법? 개수동용법. 맞지? 그러면,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을 받아준 선행사죠. 그 젊은이들이 선. 젊은이들이 뭐 하더라? 이거 한대, 이러. Instead는 대신해죠. 그럼 대신에, turn to는 얘들아, 완전 중요해.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의지하다. turn to, 의지하다. 뭐에? 오락에. 어떤 오락이요? 수동적인 오락에만 요즘에 의지해요. 이런 수학, 과학에 대한 탐구, 호기심, 발견의 기쁨 몰라요. 이 얘기죠.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요, 뭐할 거다? 밑줄 칠까요? 계속되면 뭐할 거다? Threaten the future. 맞죠? 이렇게 잡으면 수학과 과학 분야의 미래를 위협할 거다. 전망이 어둡다. 그대로 나온 거지, 이렇게. 끝에까지 주제문을 넣어놨던,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이렇게 넣어준 거죠. 괜찮죠? 자, 넘겨보시고요. 자, make it yours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할 것은 2번. 하나 해봐요, 2번 치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have no power. No idea of the power of their own thoughts. 요게 한 단어로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모른다야. 이거 쉽게 말하면 모른다야, 얘들아. 모른다. 뭐를 모른다? 힘을 모른다, 이 얘기야. 어떤 힘인데? 뿅뿅. 이렇게. 그들 자신의 생각에 힘을 모른다, 이 얘기야. 이게 통념이지, 얘들아.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의 본인 스스로의 생각의 힘을 모른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일단 필자는 어떤 썰을 깔았어? 생각하는 게 엄청 중요해. 힘이 있어. 이 얘기를 일단 잡고 갔겠지. They do not realize, 사람들이, 이번에 또 뭐래? 모른대. 깨닫지 못한대. 또뭘 몰라, 사람들이? 자, 명적으로 뽑은 거겠죠,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 찾으려고 봤는데 또 as야. 그럼 as는 우리가 오늘 배웠죠. 뭘 배웠지? 부사를 접속사. as, 콤마가 그래서 있는 거지. 그럼 일단 빨간색을 빼고 파란색 먼저 가자고. 사람들이 뭘 몰라, 이번에는? 그들이 프리벤트 하고 있어. 이게 보호하다 말고 막다잖아, 막다. 여기서. 본인들 자신의 웰빙. 웰빙이라고 하면 복지. 좋은 거잖아. 본인, 웰빙 쓰자, 그냥. 본인들 자신, 자기 자신, 자신의 웰빙을 막고 있다는 걸 그들이 미처 모른대. 그럼 as 쪽을 해석해볼까? 뭐할 때? 이거 as 뭐뭐 할 때겠죠, 얘들아? 뭐뭐 할 때? 그들이 continue, 계속할 때.
이걸 계속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복지, 웰빙을 막고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계속하면 돼? 여기 컴플레인이죠? 쉽게 생각하면 불평하는 것을 찾는 걸 계속해. 막 찾아다니는 거야. 내가 오늘은 뭘 불평해보지?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그런 행동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벌써 뭔가 생각이 나온 거. 한번 보자. Many do not realize. 또 많은 사람들이 또뭘 모른대. 자꾸 모른대. 이걸 또 모른다네. 구조가 여기까지. 이만큼을 모른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얘가 또 명접이었고. 그러면 그들이 were complaining. 불평을 하는 중이래요, 이번에. About many other things. 쉽게 말하면 많은 거에 불평한다 라는 거야.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불평하기 전에 about an aching body or disease 이렇게 잡아보시면 아픈 몸이나 질병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래 불평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대. 몸이 아프고 나면 불평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벌써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막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야. 됐지? It does not matter. 중요한 게 아니래. 뭐가? 만약에 the object of your complaint. 이게 대상이죠. 그럼 너의 불평의 대상이 이게 주어져. It's someone.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 You are angry with. 우리 했던 거죠. 못간대생략. 여기 훈 빠졌지, 얘들아. 너가 화난 사람, 그리고 someone 이번엔 어떤 사람? Who has betrayed you? 요거는 배신하다야, betray가. 발음이 똑같지? Betray, 배신하다.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너를 배신한 사람. 그럼 다시, 너가 불평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걸린 거예요? 요게 보어로 1, 요게 보어로 2, 맞아? 보어로 3. 더 나오겠지. 아직 컴마가 안 끝났잖아요, 얘들아. 어디까지? 컴마하고 or 얘가 그럼 보어로 4까지 나오고 보어가 4개짜리 근데 각각의 보어가 부연 설명이 너무 많은 거야 그지? 그러면 너를 화나게 한 사람 너를 배신한 사람 또 타인에게 있는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너가 믿어 이건 삽입구 얘들아 이건 없다고 생각해 네가 생각하기에 is wrong 주어가 없었지 주격관대 이렇게 닫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행동. 또는 something wrong with your own physical body. 뭐래요? 당신 자신의 신체에 잘못된 무언가, 즉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대. complaining is complaining. 불평은 불평일 뿐이야. 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것이 뭐 하더라? 그러면 그것은 불평인데. 불평이 뭐하더래? Only negativity. 부정적인 성향이 아닐 거, 얘들아. 부정적인 성향. 명사로요. 부정적인 성향을 낳을 뿐입니다. 됐죠? So, 그러니까 이제 결론 찍어주네. Whether you are feeling good and are looking for a way to maintain that good feeling or your physical body is in need of recovery, The process is the same. 이거 읽을 필요 있었을까? 결론 찍었잖아. 그리고 지금 단어들 보세요. 앞에서 읽었던 보어 4개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뭐 굳이 해석을 넣어보자면, 너가, 몸이 좋아, 몸 컨디션이 좋아, 아니면 너가 방법을 찾고 있어. 좋은 감정을 유지할, 혹은 너의 신체적인 몸이 회복이 필요한 때이든가, 아니면 프로세스가 이런 때든가 결론은 뭐다? 그 과정은 결국은 똑같대. 그리고 그 과정이 똑같다고 하면서 설명을 써줬어. 이거 읽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네 가지의 이 각기 다른 보어들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 이네 가지의 과정이 똑같대, 결론이. Learn to guide your thoughts in the direction of things that make you feel good. 끝. 이거지. 왜? 명령문 봤거든. 명령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배워! 이렇게 얘기하네. 배워라! 뭘 배우래요? 이거를 배우래. 너의 생각을 가이드가 안내하다, 이끌다라는 거죠. 안내하기를, 안내하는 것을 배우래.
배우면 된대. In the direction of. 요거 뭐뭐의 방향으로겠지. 어떤 방향으로 안내하는 걸 배우면 된대. Things 하면서 또 부연 설명 잡았죠. That make you feel good. 너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만한 것들의 방향으로 네 생각을 안내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래요. 그게 결론이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은 뭐야? 생각의 방향을 조종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건강해지자? 이런 얘기 아니잖아.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2번까지 풀이는 완료됐고요. 그 지난 시간에 아이들 14쪽까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요거 푸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 답을 불러드리려고요. 12쪽부터 11쪽까지 했고요. 13쪽 불러드릴게요. 13쪽에 3번에 4번이고요. 4번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2번이에요. 혹시나 그때 못 들으신 분, 15쪽은 푸셨나요? 아직 안 풀어져 있죠? 과제로 드릴 겁니다. 풀어 와주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